크렘블레. 커스터드 크림 위에 설탕을 얇게 뿌려서. 여기 안에 있는 크림이 살을 녹는 것 같고. 안녕하세요. 젠틀카롱을 운영하고 있는 허단 대표입니다. 대기업에 들어갔었는데 제가 성격상 직장 생활을 잘 못해요. 나왔습니다. 유명한 프랑스의 요리제과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젠틀카롱을 오픈하게 됐습니다. 철학 자체는 되게 즐겁게요. 제가 만들면서 즐거워야 되고 판매하면서 즐거워야 전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수입 같은 경우도 해외 선교지에 있는 친구를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있고 소소한 후원들 여력이 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. 힘들죠? 자영업은 누구나 다 힘들 거예요. 필연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.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매출이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것.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. 제가 벌었지만 제가 벌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게 되거든요.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 안에 달려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